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그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화의 전당, 저희 경희가 자랑하는 아주 뭐 매력적인 공간이죠. 그 뭐 여러분들 아마 슈퍼스타 K라든가 저명한 많은 공연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뭐 마음껏 이곳의 그 풍경을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경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를 갖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 아름다운 보이는 공간,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경희가 추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좀 더 나은 인간, 좀 더 나은 길로의 다른 길, 어떤 다른 길에 대한 추구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길로의 가치가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저는 그 입학식 날이면 새벽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여러분들이 쓰셨던 자기소개서를 이제 한 패키지를 이렇게 미리 가져와서 이렇게 미리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곤 합니다. 그걸 읽어보는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아마 그 중에서도 제가 읽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자기소개서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지게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정말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 자부심을 충분히 느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IT 분야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인재신데 너무나 힘든 일을 하시다가 15일간 그 뭐 뇌경색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거의 기적처럼 살아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이후에 지금 음악과 사진과 이런 게 결합된 글쓰기, 새로운 장르, 새로운 길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고 또 웹캐스팅으로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또 어떤 분은 복지 쪽에 자격증도 따고 또 과거에 자신이 했던 IT 쪽의 기술을 전맥한 새로운 길, 이런 걸 추구하는 분의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미 의대 교수십니다. 뭐 이미 사회의 저명한 엘리트 인사시죠.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전 세계 의료봉사를 다니시면서 저희 학교에 한 학과에 입학했다가 졸업하고 또 다른 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닐 수 없죠. 또 이번 입학생 그 지원자 중에는 또 어떤 분은 또 종교인도 계셔서 어떤 스님께서는 재정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도들에게 더 많은 어떤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고 정말 다른 길에 대한 이채로운 경력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저희가 이번에 스포츠 경영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소치올림픽에서도 보셨다시피 스포츠의 외교, 이건 21세기 소프트파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어떤 프로농구 선수는 이미 스포츠 경영학과를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이미 현직 농구선수 시절이지만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 저는 그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파피년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춤꾼이죠. 제가 잠시 여기 오기 전에 밑에 대기실에 들렀다 왔습니다. 거기서 그 만난 그 파피년준, 그 입학생이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멋진 공연을 해주실 텐데요. 그 친구도 훌륭한 춤꾼이지만 동시에 또 많은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 인재입니다. 또 함께할 유명한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랩이
빠르고 또 색다른,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채로운 다른 랩을 하는 아웃사이더, 그리고 또 맥케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 케이팝 스타에서도 보셨겠지만 다른 종류의 음악, 기존 기타를 재해석한 또 다른 음악, 그리고 또 저희 학교에서 학문의 길을 또 추구하는 그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인용한 그분들만이 아니라 여기서 모든 분들, 자기소개서를 쓰신 우리 지원하신 모든 분들이 다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아름다우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한번 그 서로에게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따뜻한 박수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멋지게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성장하시는 여러분들께 많은 학교에서는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 온라인 대학 중에서 현직 하버드 교수님, 그것도 하버드에서 가장 잘 가르치시는 몇 분 안에 들어오는 어워드까지 받으신 분이 저희 겸직으로 하버드 현직 교수이자 또한 겸직으로 저희가 발령을 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훌륭한 교육 내용을 접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하나그룹에 제가 다녀왔는데 국내 어느 대학에서도 온라인 대학이든 오프라인 대학이든 하나라고 하는 저명한 그룹의 강의 컨텐츠를 서로 공유하고 있고 저희의 훌륭하신 오프라인 교수님들이 오프라인에 출강하시는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저명한 하나그룹과 저희의 유일한 관계를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뿌듯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번에 입학하셔서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SPC라고 하는 또한 유명한 그룹이죠. 많은 그 방계 회사를 거느리고 있죠. 제과 쪽, 요리 쪽, SPC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훌륭한 인재 세 분을 좀 선발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분들을 굉장히 많은 그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 가면서 세 분을 이후에 몇 달간에 걸친 트레이닝을 통해서 또 그 중에서는 SPC 그룹에 취업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경희대 경희사이버대 공동으로 UN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7월에는 같이 그 UN 리더십 어떤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아마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없는 그러한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읽다 보니까 공통된 키워드가 다른 길이었습니다. 다른 길.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보고 싶다. 다른 길을 추구하고 싶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우연히 어제 제가 한번 그 구경하러 갔던 사진전에서도 사진전의 제목이, 키워드가 다른 길이었습니다. 아마 일간지들을 보시면 눈에 띄실 텐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진전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80년대 기념비적인 시집을 내셨던 박노해 시인이라는 분이 한때 민주화운동의 전선에서 가장 앞서서 일했던 저의 버시자 동지였습니다. 이분이 사형 구형을 받고 나서 오랜 세월 감옥에서 차디찬 삶을 보내다가 다시 나오셔서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다른 문명, 다른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멋진 사진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서 박노해 시인에게 묻곤 합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삶에 어떤 의미를 추구해야 되는가를 묻습니다. 과연 지금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박 시인에게 묻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경희와 함께 훌륭한 공부, 또 훌륭한 자격증, 또한 더 나아가서는 삶의 훌륭한 의미를 찾아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곧 더 나은 나, 더 나은 문명, 그리고 더 나은 시민 공동체로의 헌신. 그러한 길이 저희 경희가 추구해온 길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 한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그 학생은 바리스타가 꿈이라고 합니다. 그 바리스타를 꿈꾸면서 본인이 만드는 커피가 그 사람에게 무한한 행복감과 웃음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 문구를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로 어제 사진전에서도 그런 비슷한 그 사진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한번 그 사진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화면에 보여질지 모르겠네요. 아까 잠깐 화면에 띄던데요. 이게 아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저기 있는 저 여인은 인도네시아의 어느 저 시골에서 커피 농장에서 커피를 따는 한 여인입니다. 박 시인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하루에 커피 열매를 딸 때마다 이 커피를 마시면서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커피 열매를 딴다는 얘기를 박 시인에게 전하곤 합니다. 이 여인의 그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이 가치나 또 저희 지원하신 여러분 중에서 바리스타를 꿈꿨던 그 학생이나 혹은 설립자께서 만드신 저희 경희 학원이나 다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함께 더 나은 나의 길, 더 나은 미래의 길, 그리고 더 나은 공동체의 길을 아름답게 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 멋진 공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